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영상에서는 3장 3장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다 끝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리뷰를 많이 했었으니까 오늘은 특이값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코릴레이션을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끝내도록 3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아웃라이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데이터상 아웃라이어가 아주 굉장히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끝에 가서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은 데이터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들 우리가 특이값이라고 하는데 특이값이라는 것은 보통 기입 오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입 오류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입 오류의 확인은 그 데이터의 생성자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의 생성자가 확인을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한테 숫자로 확인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통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Z값이라는 것을 가지고 Z스코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Z스코어상 마이너스 2에서부터 Z스코어가 2까지나 혹은 마이너스 3에서 Z스코어가 3 사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특이값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Z스코어가 2보다 크다던가 Z스코어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던가 혹은 Z스코어가 3보다 크다던가 Z스코어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던가 이런 식으로 벗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벗어났으면 우리는 특이값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제가 어디 뭐 저도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디 가서 이제 학교에서 들은 얘긴데요. 이제 그 통계라는 집안에 불이 났어. 불이 났으면은 다섯 가지를 들고 나오면 통계라는 집안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 극한 정리, 이제 세 번째는 Z스코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모수적 방법의 아이디어, 그 다음 뭐 줄 세우고 뭐 이런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뭐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통계라는 집안을 이렇게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이제 그만큼 Z스코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근데 Z스코어라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데이터가 X1부터 X2 뭐 조금 띄엄띄엄 써봅시다. 데이터가 X1 그 다음에 뭐 X2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XN까지 있었어요. XN까지는 이런 데이터였을 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생겼다. 이거는 평균도 이제 이렇게 막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이렇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X1을 Z1으로 그 다음에 X2를 Z2로 뭐 이렇게 막 가서 XN을 우리가 ZN으로 변환을 한다면은 이 Z라는 값들은 즉 이제 이게 Z1, Z2, ZN 이런 거니까 ZI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런 ZI들은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면은 평균이 0. 얘네 이 ZI들은 다 해보면 얘네들의 평균을 다 내보면 평균은 0 그 다음에 분산이 1이라는 거는 표준편차도 1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편차가 1 이런 예쁜 자료로 모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Z스코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X는 XI들은 어떻게 Z스코어가 되느냐 Z가 되느냐 하면 Z1이라는 건 X1에다가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어줘요. 이러면은 Z1이 되고요. Z2는 X2에다가 표본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Z2가 되고요. 그 다음에 Zn이라는 것은 Xn에다가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Zn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만드는 애들을 우리가 Z스코어라고 그래요. 이런 Z스코어들은 한꺼번에 써보면은 Zi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어떤 데이터 Xi들에다가
빼기 표본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이런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Z값들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로 예쁘게 데이터를 정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게 왜 평균은 0, 표준 편차가 1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볼게요. 처음에 평균부터 잠깐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ZI라는 것은 XI-X바를 S로 나눈 것이니까 이게 데피니션이잖아요. 정의잖아요. 이때 X바라는 거는 표본 평균이 되겠죠. 얘네들은 이제 표본 평균인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ZI들이 내 평균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ZI들의 평균을 어떻게 계산해줘요?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ZI들을 다 더해가지고 I는 1부터 N까지 있겠죠. 어떻게 하는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N으로 나눠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그마 서메이션 그냥 다 써보죠.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z라는 건 s분의 xi-x바 이렇게 x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지금 시그마 서메이션은 누구한테만 걸리는 거냐면 i한테만 걸리니까 이렇게 분모한테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한테만 올라가면 n분의 s의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x바. 그때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을 계산을 했을 때 설명을 했을 때 데이터가 x1 막 해서 X2 막 이렇게 해서 XN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누구로부터 떨어진 거리냐?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흩어진 정도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인데, 우리가 그것을 흩어진 정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여기의 차이, 여기의 차이, 여기의 차이, 여기의 차이, 이렇게 하면 너무 흩어진 정도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시그마 서메이션 xi-x바, 즉, xi들 빼기, x바를 우리가 다 더해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 싶지만, 이렇게 한 경우에 평균이라는 게 이제 중심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같은 값, 이쪽으로도 같은 값을 더 해주면은 어떤 애들은 마이너스 값, 어떤 애들은 플러스 값이 되면서 얘네들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0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지금 다 0이 되는 거죠. 즉 얘네들이 0이 돼요. 즉 평균은 0인 거죠. 누구의 ZI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화 했을 때이 ZI들의 X바가 표본 평균이라고 했을 때 ZI들의 즉 Z 스코어들의 ZI들을 뭐라고 하면 Z 스코어라고 부르거든요. Z 스코어의 평균은 0. 이런 이제 우리가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표준편차 혹은 분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편차를 보면은요.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표준편차라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ZI라는 데이터 한개한 개가 그 걔네들의 표본 평균, 그러니까 Z들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보고 싶어. 근데 너무 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서메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시그마 서메이션 해가지고 얘를 하나의 단위라는 숫자로 나타내 주잖아요. 하나의 단위라는 숫자로 나타내 주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얘가 0이 돼 버리잖아. 그래서 0 방지위원회 제곱이 뜨고요. 지금 X 반이 혹은 Z 반이 이런 용어를 쓰는 거를 봐서 알겠지만 얘는 표본에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 표준편차 혹은 표본 분산은 N으로 나눠 주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우리가 표준편차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분산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분산에서 얘가 누구냐면 Z들의 표본 평균이잖아요. Z의 평균이잖아요. Z의 평균은 0이라고 그랬죠. 얘가 0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N-1의 시그마 서메이션에 ZI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ZI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ZI의 정의가 뭐냐면 XI-X바를 S로 나누는 것이 ZI이기 때문에 여기 분자에서 ZI 대신에 N-1의 시그마 서메이션의 ZI 대신에 S분의 XI-X바를 넣어주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S의 제곱에 이거의 제곱 이렇게 이제 넣어줄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는 누구한테 걸리는 값이냐면 i가 있는 애들한테만 걸리는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마 서메이션은 어디로 올라갈 수가 있냐면
이 시그마 서메이션은 어디로 올라갈 수 있냐면 분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 대분수 한번 풀어볼까요? 대분수 풀면 n-1의 s의 제곱에 시그마 서메이션 xi-x바의 제곱 이렇게 이제 풀리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뭐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를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원래 표본에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표본의 분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한 개 한 개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진 데이터 한 개 한 개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알고 싶은데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그마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했더니 0이 돼버리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크기가 데이터가 100개짜리나 데이터 만 개짜리나 데이터 10개짜리나 그런 것들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는데 표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얘는 즉 여기서 시그마 서메이션 xi-x바의 제곱은 뭐냐면 n-1의 s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 시그마 서메이션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n-1의 s의 제곱분에 얘 대신에 즉 얘 대신에 누구를 쓰냐면 얘를 쓸 수 있죠. 그래서 n-1의 s의 제곱을 쓸 수 있으니까 얘가 1인 거죠.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처음에 시작이 Z들의 분산, 즉 표준 분산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Z들의 분산을 다 계산 해봤더니 1이 나왔어요. 즉 Z스코어의 분산은 1이에요. 제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도 1이 되는 거겠죠. 이제 이런 이제 관계가 있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약간 시간 때문에 뒤로 미뤘던 연관성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는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은 데이터를 숫자로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숫자로 데이터를 정리요약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숫자로 데이터를 정리요약 기술하는 것은 도대체 뭐를 보고 싶어서 기술하는 건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에 대한 중심 위치 척도,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보고 싶은 변동성 척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보고 싶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연관성 척도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했고요. 세 번째가 연관성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것인데 연관성 척도라는 것은 이 데이터와 저 데이터가 뭐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연관성 척도인 거잖아요. 그죠? 즉 연관성이라는 것은 연관성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연관성이라는 것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자료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 대부분 그 뭐 여러분들 이제 통계학과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통계 관련 직군을 구할 때 뭐 석사 이상 뭐 이렇게 그 구하는 그 공고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은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석사 뭐 학사보다는 석사가 낫고 석사보다는 박사가 낫고 뭐 이런 어떤 그것도 상관관계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성질이 뭐 그런 성질이라 해야 되나 그런 관련성이 있는데 이 연관성 척도에 대해서만은 학부 졸업생들이 석사 졸업생들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우리가 그 공통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저는 잠깐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리니어한 관계 선형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식으로 치면은 1차식, 그죠? 그래서 리니어한 관계라는 건 이런 애들이 리니어한 관계고 우리는 데이터들의 리니어한 관계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것이 리니어한 관계겠죠. 근데 제곱항이 있으면은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쿼드레틱한 관계가 있겠죠. 만약에 세제곱항이 있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세제곱 이상항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데이터들이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찍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세제곱, 네제곱 이런 항들이 있으면은 이런 어떤 추세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상에서 봤을 때 이런 애들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도 쿼드레틱하게 관계가 있고요. 이런 애들도 관계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보고자 하는 연관성 척도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관성 척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베리언스라고 불리는 공분산이 있고요. 코베리언스라고 불리는 공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들이 있어요. 상관계수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피어스만의 상관계수만 사용합니다. 아, 이게 그 수업 녹음을 하려니까 굉장히 목이 막 메이네요. 굉장히 그 감격스러운가 보지. 자, 어쨌든 실없는 농담이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상관관계를 보는 것을 두 가지를 볼 건데, 공분산하고 상관계수 두 가지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상관 예와 예가 상관이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것에 대한 상관관계만 보냐면은요, 오로지 선형 상관관계만 보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리니어 릴레이션십만 보는 연관성 척도로서 우리는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생각한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런 애들도 이제 1차로 그 상관관계 이런 애들도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이제 스캐터플랫 그렸을 때 스캐터플랫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쉬운 그림이지만은 어떤 연구나 어떤 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었을 텐데 누구한테 중요한 그래프냐면은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연관성 척도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가 관련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는데 오로지 공분산하고 상관계수는 오로지 선형의 관계에 대해서만 판단해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먼저 보고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되는데 스캐터플랫을 먼저 그려봐서 얘가 좀 선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공분산이나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줘요. 근데 찍어보면 이 정도의 추세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1차, 즉 선형의 상관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베리언스나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가지고는 계산할 수가 없구나, 봐주기가 어렵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형 상관관계가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광고비 지출하고 매출액 사이의 관계는 광고비를 많이 쓰면은 매출액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아버지의 키하고 아들의 키의 연관성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선형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쭉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식을 봤을 때 통계에서는 모집단에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표본 집단에서 보는 경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계산된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쓰는 텀들을 용어를 보면 모집단 값인 것을 알고요. 근데 만약에 표본 집단에서 쓰는 것은 이제 그 용어를 보면 표본 집단의 것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모집단의 공분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공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관계가 같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와 Y의 공분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X와 Y의 공분산에 대해서 볼때 공분산이기 때문에 시그마라는 말을 쓰면 이거는 모집단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XY라는 것은 공분산인데요. 이 XI라는 데이터는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고 얘의 평균 이 XI라는 데이터들의 평균이 있을 거예요. 걔를 뮤 X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YI라는 데이터는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고 그 YI라는 데이터에게도 뮤 Y라는 평균이 있겠죠. 얘는 다그 저기 걔네들이에요. 모집단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I의 개수만큼 많은 숫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그냥
하나의 단독인 그런 값을 보고 싶기 때문에 시그마 서메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분산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개만 보면은 평균의 어떤 이펙트 때문에 얘가 시그마 서메이션 해버리면 제곱이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일단 이 두 개를 곱해서 더하기 때문에 제곱이 되는 문제가 안 생겨요. 제곱이 되는 문제가 안 생겨.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분산이라는 거는 수학에서 0 방지 위원회가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집단에 대한 분산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얘 이제 모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용어를 쓰죠. 얘는 이제 수학에서 이제 이렇게 표본 평균하고 얘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죠? 데이터가 한 개 한 개가 있었을 때 이 한 개 한 개를 모평균으로부터의 차이를 알고 싶은데 흩어진 정도를 알고 싶은데 흩어진 정도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하나의 걸로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그마 서메이션을 해서 다 더한단 말이에요. 그럼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0 방지 위원회 때문에 제곱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시그마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자기 자신의 크기 즉 모집단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0 방지 위원회의 제곱 때문에 너무 과도히 반영이 돼 있어서 이걸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얘가 너무 과도히 반영되어 있어서 이 제곱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시키기 위해서 분산 말고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분산의 경우에는 얘 곱하기 얘를 해서 시그마 서메이션을 하니까 제곱이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이 식 자체에 뭐가 과도히 반영된 바가 없어. 과도히 반영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따로 표준 편차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공분산은 오로지 공분산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뭘 이렇게 너무 과도히 반영돼서 돌릴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1000개짜리 데이터의 어떤 공분산이나 10000개짜리 데이터의 공분산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거나 혹은 표준화 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집단의 공분산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모집단의 공분산이라고 부르고요. 모집단의 공분산의 속성은 뭐가 있냐면은 공분산이 0보다 크면 양의 선형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양의 이렇게 그 직선이 양수라는 건 이렇게 양의 선형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공분산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X와 Y는 음의 관계가 있어요. 땡 틀렸어요. 음의 선형 상관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시그마 XY가 이꼴 제로예요. 그러면 X와 Y는 관계가 없어요. 땡 틀렸어요. 저스트 선형적 관계를 갖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스케터플롯을 먼저 그려보지 않았어요. 스케터플롯을 그려보지 않고 예를 들어 쿼드레틱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공분산을 계산을 했을 때는 거의 0 가까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형적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코릴레이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케터플롯을 뿌려봐줘야 된다. 이제 이게 그 주의를 기울여서 하고 싶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의 공분산이 그렇게 생겼으면 표본집단의 공분산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집단의 공분산도 마찬가지겠죠. 표본에게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XI들도 있고 YI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XI에게는 자기 자신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로 막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YI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평균이 있어서 흩어진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X바나 Y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누구냐면은 표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표본 공분산은 S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로 이제 모으기 위해서 1에서부터 small n까지 즉 표본에 있는 데이터 크기까지 우리가 더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좋겠지만 표본에서는 최소분산 비편향 일치추적량을 찾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그 어떤 이유 때문에 n-1로 나누어 주면 되고요. 이때 우리는 표본에서 생긴 표본 공분산이라는 의미로 SXY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표본 공분산도 마찬가지로
표본 공모산이 0보다 크면 표본에 있는 X와 Y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 아니고요. 땡 틀렸고요. 양의 선형 관계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S, XY가 0보다 작으면은요. X와 Y는 음의 관계에 갖는다. 땡 틀렸고요. 음의 선형 관계를 갖는 거고요. 만약에 S, XY가 즉 표본 공모산이 이꼴 제로예요. 그런데 표본 공분산이 이꼴 제로라면은 요런 데이터들도 표본 공분산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면은 리니어가 아닐 뿐이지 어쨌든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꼴 제로는 x와 y는 관계를 갖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선형적 관계를 갖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공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렇게 생겼으면 양의 선형 관계를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생겼으면 음의 선형 관계를 갖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관계 있는지는 부호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관계에 있다, 음의 관계에 있다 이런 걸 표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양의 관계 아니고 양의 선형 관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음의 관계 아니고 음의 선형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 예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예제를 좀 들고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광고비하고요. 광고비 이제 그 광고비 그 우리도 그 막 굉장히 빅 뭐 그런 그 굉장히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델이 광고를 해 그러면은 뭔가 그거를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만 드나요? 어쨌든 그래서 광고비가 있고요. 매출액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광고비는 XI고요. 매출액은 YI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광고비하고 매출액에게는 상관관계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광고비 즉 XI들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YI들 사이에 관계를 보면 이제 데이터들을 쭉 모으면 광고비를 뭐 5천만 원 썼다, 6천만 원 썼다 뭐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11, 뭐 12, 13, 14, 15 막 이렇게 썼어요. 요거 이제 합하면 10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썼는데 요렇게 썼으면은 5만큼 썼을 때는 매출액이 16만큼 나오고요. 6만큼 썼을 때는 뭐 19만큼 나오고 뭐 7만큼 썼을 때는 18만큼 나오고 뭐 8만큼 썼을 때는 20, 그 다음에 9 썼을 때는 24,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1 썼을 때는 26, 뭐 12는 30, 그 다음에 뭐 13은 뭐 32, 그 다음에 14는 뭐 얼마일까요? 14는 뭐 31, 그 다음에 여기는 15는 34 이 정도 돼서 합하면 250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게 표본이잖아.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광고비와 매출액을 본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표본 공분산이니까 표본 공분산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럼 이 표본 공분산 어떻게 계산을? XI 얘네들을 일단 광고비의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광고비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요거를 각각 이렇게 빼주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xi-x-bar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 쭉 이렇게 둘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yi 빼기 y-bar을 계산을 해서 쭉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xi-x-bar 그다음에 yi-y-bar을 계산을 해서 이제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고 요 마이너스 9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xi-x-bar 그다음에 yi-y-bar을 계산을 하면 9, 5, 45니까 45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하면 뭐 24, 21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책에 있는 예제예요. 이렇게 했으면 얘는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얘네들에서 전부 10개인데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n-1에서 이제 9로 만들어 줘요. 자, 이렇게 9로 만들어 주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sxy가 22.44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합시다. 이 계산을 다 해서. 자, 그런데 이 22.44는요. 단위를 한번 보면 단위가 여기도 광고비니까 억 원이라고 해볼까요? 뭐 천만 원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를 억 원이라고 하면 얘네가 억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단위를 보면 얘네들도 매출액이니까 억 원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얘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 억 원이라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단위가 이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자료의 단위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준, 이것도 일종의 표준화인데, 그래서 어떤 숫자 사이의 변수 사이에 어떤 두 숫자 사이의 변수의 어떤 선형적 강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준화된 어떤 그 저기 누구죠? 그 단위에 연관이 없이 표준화된 그런 값을 계산할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어슨이라는 통계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그래, 만약에 단위를 우리가 상쇄시킬 그런 그 정도의 어떤 표준화된 값을 가지고 싶다면 그 이름은 피어슨 곱정률 상관계수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 피어슨 곱정률 상관계수라는 거는 이제 어차피 공분산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모집단에서는 시그마 XY라는 공분산이 존재를 하는데, 이 공분산이 네, 좀 전에 봤을 때는 억 원, 억 원 이런 게 너무 과도히 반영되어 있어서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표본에서는요, SXY에 과도히 반영되어서 표준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표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지금 여기는 X와 Y가 각각 모두 다 자기 자신의 당사자야.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는데 시그마 X로 나눠주고 시그마 Y로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로우 XY라고 해서 모집단에서 피어슨 곱정률 상관계수라고 부르고요. 피어슨 곱정률 상관계수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말이 좀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공분산인데 표본에서 벌어진 공분산이야. 그건 SXY잖아요. 근데 얘가 단위로 생각했을 때는 단위가 과도 계산이 된 것이 문제이고, 결국 수학적으로 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표준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얘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의 당사자는 X도 되고 Y도 되고 그것에 표준편차도 되는 거잖아요. 표준편차가 말하자면은 하나짜리에서는 찐 흩어진 정도니까, 근데 지금 두 개짜리에서는 제곱하지 않기 때문에 공분산이 찐 흩어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의 흩어진 정도와 Y의 찐 흩어진 정도를 따로따로 크기로 반영을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RXY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표본의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본의 피어슨 상관계수든지요, 혹은 그 누구죠? 그 모집단의 피어슨 상관계수든지 상관이 없이, 즉 로우 XY나 RXY나 다 상관이 없이요, 피어슨 상관계수들은 전부 딱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말을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들을 갖고요. 그러면 얘가 모집단에서 피어슨 상관계수든 표본집단에서 피어슨 상관계수든지 간에 이거든지 간에 양수라는 거는 0에서부터 1까지 갖는 것 잖아요. 그다음에 음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양수이면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건 땡 틀렸고요. 양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음수면은요, XY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땡 틀렸고요. 음의 선형 관계를 갖는다고 얘기하고요. 로 XY가 이꼴 제로라면은요, X와 Y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X와 Y는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X와 Y는 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이 피어슨 상관계수의 관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또 어느 정도나 상관관계가 있어야 피어슨 상관계수로 어느 정도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게 이제 딱 정해주면은 좋은데 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0.8에서 1 사이다 이러면은 강한 상관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강한 선형 상관관계. 자, 그 다음에 0.5에서 0.7 사이 정도 오면은요, 아, 좀 중간 선형 상관관계를 가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0.2에서 예를 들어 뭐 0.4 사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애매하지만 아, 굉장히 약한 선형 상관관계를 가져요.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만약 0에서 0.1 사이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상관없음. 예.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선형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양의 모집단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본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피어슨 상관계수에서 0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의 선형 상관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수야.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음의 선형 상관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상관관계가 1이야. 그러면 strong 한 완전 일자의 선형 상관관계가 있고요.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거의 그 상관관계의 선형 상관관계의 패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관계수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선형은 아닌데 관계가 있는 거, 즉 비선형 상관관계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이제 상관계수가 0에 근접한 관계 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형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줄 뿐이고 비선형 관계는 당연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산점도를 분석 전에 산점도를 반드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 하고요. 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지만 코베리언스하고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는 선형 관련성 정도만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터 플롯을 안 그려보면은 생기는 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무슨 문제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상관계수를 갖는데 표본의 상관계수예요. 자, 그래서 표본의 상관계수인데 표본의 상관계수가 0.9 정도를 가져요. 그러면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선형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림을 그려보면요 대부분 막 이렇게 이제 그 좀 이제 센 선형 상관관계를 이렇게 갖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데이터는 일부 데이터는 이렇게 생겨도 0.9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 무리와 이 무리가 선형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R이 0.9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리니어 할 뻔 했는데. 완전 리니어 할 뻔했는데 한 데이터가 아웃라이어로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딱 존재를 하는 거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그 상관계수 R이 1이 안 되고 0.9가 되는 건데 이거는 명백한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 스케터 플랫을 그리면. 자,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은요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이렇게 이 완전 선형 상관관계를 갖잖아요. 이런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선형 상관관계를 갖는 거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룹으로 그려지면은 얘는 R이 원래 1이 나와야 마땅한데 이렇게 1로 안 나오고요. 0.9 정도로 약간 아주 강한 선형 상관관계는 있지만 1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즉 스케터 플랫을 그려봐야 우리가 그 다음 분석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관관계를 보는 거는요. 상관관계 자체가 뭐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그죠? 즉 두 개 이상의 항목, 즉 키와 몸무게, 뭐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 뭐 국민소득과 뭐
저축률 뭐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의 항목에 대한 숫자형 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다음 단계의 분석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다음 단계 분석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3장을 이제 우리가 끝내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는 4장으로 리뷰 없이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